입사하십시오.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창창. 터지는구만. 네, 다음 레인저. 아, 개빡세. 그 휘둘러치기 개좋네. 아니 그 회오리 뭐냐 이거. 그 회전 회오리 슛. 이게 원래 의도로 만든 거네. 아 그 휘둘러치기 아니 그 휘 뭐라고? 그 가루기 어 가루기? 회전 가루기. 이름이 뭐 그래. 하여튼 이름도 창렬이고. 아니 다 맘에 안 들어. 아이씨 정으로 키운다 진짜. 룩달하느라 키운다. 개 바지 내리고서 그냥 게임할래 나 이제. 모르겠다. 지면 가르기는 아예 배우지도 않았어. 네, 이제 난 좌우로 돌지 않고 세로로 돌겠어. 야, 씨발 이거 세로 돌자. 세로로. 이젠 팽이가 아니라 타이어여. 이 개 같은 거. 요요여 요요. 진짜 무릎이야.
오빠야 오우야. 이름은 천천히 자연을 느끼면서 어쩌고? 그 칼리스야? 그 칼리스는 어디서 왔나? 처음 듣는. 처음 듣는. 아, 제작용. 이젠 칼도 내가 만들었어야 되나요? 아, 도대체 어디까지 창렬이 날려고 이러는 거야? 어? 아, 이젠 칼도 내가 만들었어? 뭐 몹이 주는 것도 아니고? 칼리스는 그러면은 몇 가지 올라가요? 대중 없어? 계속 올라가? 아, 그러면 칼리스라는 그 칼을 사서 그 칼페온에서 계량을 하는 거야? 칼리스라는 그 칼이 얼마씩 하는데요? 하나 한 자루에? 잠깐, 이만큼 좀 싸네? 칼리스는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24,000원이면은 재료가 금방 구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시세가 창렬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 못 만들어? 무조건 드랍이야? 어디서 드랍해야 하는 거야? 걸 먹으러 가야 되겠네. 와, 여기 개 많다. 경험치 왜 이렇게 안 오릅니까?
유광을 만드는 게 뭐야? 추천 아직 안 하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방송 유튜브로 다 올라갑니다. 유튜브에서 개보고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폰 액세서리 구매할 땐 폰바에서 네이버에서 폰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5시까지 합니다. 5시에는 무조건 방송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저 사냥터에요 원래? 이거 날카로운 뾰족한 몇 개 모으면 뭐야? 100개 모으면 2만원이야? 헤드샷! 진짜 이렇게라도 물약값을 벌자. 와 님들 창렬 났다. 와, 새빨간 거 봐, 맵. 왜 비석이? 궁금해진 거 엄청 빨개. 난 레인저가 저렇게 막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막 멀리 쏘고 있잖아. 그러면은 워리어로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걸로 따라가면 돼. 툴이 꽉 차있는 상태면 이걸로 따라가면 돼. 이걸로 이걸로 갖다 그냥 붙여버리면 돼.
낚시 잠재력 5 어떻게 만들어요? 나도 알려줘. 낚시 잠재력 5 만드는 거. 떡국 두 개에 이국주 하나에 낚싯대 좋은 거 플러스 2 하면 5야? 그렇게 하면 뭐 한 30초당 하나씩 잡히나요? 와 진짜? 8초에서 10초에 한 번씩 해? 그럼 낚시가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가다겠다. 계속 커맨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오 왜 오 거의 미친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너 하트까지 나를 잊어주길 바래. 함께 있어 다섯 명. 오하리 너를 닮아가는 모습 지켜봐줘. 아니 확실히 낚시가 지금 이거 이 속도보다 더 빠른 건 맞죠?
내 방송 플러 술 먹다 도망쳐 나왔어? 그럼 재밌게 방송을 해줘야 되겠구만. 워리어 이 개새끼, 워리어 이 패치한 이 개새끼 이거 어? 쌍욕을 먹어야 돼 이 씨부랄 새끼. 자, 감사합니다. 이게 검은 사막 워리어 말고 제가 키우는 그 핸드폰 게임 워리어 말한 거였습니다. 형님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 검은 사막 재밌습니다. 네, 펄 옷 입은 거예요. 우리 이거 잡고 집에 가자. 내 창렬사 이들 다들 집에 가고 싶었구나. 맞아, 낚시만 하면 기술 포인트가 딸려서 또 낚시만 하기가 또 힘들어. 지금 바로 낚시질하러 갑니다. 나뿐인 거야. 어제 두려워하지 마. 제 노래 듣기 힘들죠? 워리어가 이 정도입니다. 저 끝까지 나를 잊어주길 바래. 함께 있어. 여러 명. 짱납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마음으로 조언합니다. 시청자분들이니까 마음으로 조언할게요. 워리어 하지 마세요. 워리어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제따이. 제따이 혼돈이 퍼파. 시리슬리 혼돈이 제따이. 네버 에버 하면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버릴 정도는 아니고 한번 키워는 보고. 나 왜 이렇게 빠르냐? 내 말 존나 빨로. 거의 경주마. 아, 껌땅 선수 더 빠른데요. 뭐죠? 전력 질주인가요? 엄청 빠른데요. 아, 껌땅 선수 전력 질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 어디야 여기? 맞아? 어디야? 나 킬 몰라. 저 사람 어디가? 잠깐만, 이거 어디야? 야, 어디가? 이거 퀘스트 깨러 가야지. 오늘 바로
재미없는데요. 돌 짓고 뒤졌다. 아니 재밌는데 왜 버리세요? 버리지 마세요. 하 재미없는데요? 텍스처하고 그래픽이 뭔 차이냐고요? 하! I don't know. 그거는 거의 그래픽 디자인과 거의 논문인데, 그건 거의 논술 시험인데 그건. 여기서 찾으시는 것보다 그쪽 방면 대학생한테 물어보시는 게 빠르잖아. 오예, 저 말 죽는다. 말 죽겠는데. 그렇지. 브레이크 없었으면 죽었어 이거. 100%야 저건 못 뛰어. 내려가야겠다. 길이 싫어! 흐, 하하 하는 거 제가 하는 거냐고요? 네. 갑자기 퀘스트 막 나와? 뭐야? 뭐 나왔어? 동주아야? 진짜 원산지가 없네. 낚시하다 하면서 나룻배를 만든. 전에 페리아로 갑니다. 아, 이 방 새벽 때더니 갑자기 꿀팁 막 튀어나오는데요. 근데 물고기 얼마짜리를 녹여서 보통 떡밥으로 바꾸고 그래? 나는 물고기 아까워서 떡밥으로 안 바꾸는데, 다 돈으로 바꾸는데. 그럼 미역이야 난.
낚시하러 갑니다. 에페리아로 오세요. 딱 한 시간만 낚시하고 심화 칠라니까. 아니 껌닦고 말 왜 이렇게 빨라? 껌닦님 말 몇 짜리야? 개 빠르네. 전력질주 말이야. 와. 아. 나도 전력질주 박아야 되는데. 나 뒤로 빨리 가기 변경한 다음에 전력질주 바꿔야 되는데. 하. 저 잠깐 칼페온 좀 들렸다 갈게요. 칼페온에 저기 있어 가지고. 말 들어갔거든요 지금 땅속으로. 거의 멈춘, 거의 다른 애들은 움직이고 나는 멈춘 것 같은데. 지랄하네. 그래도 완전히 바닥에 박을까봐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탈출을 넣기에 망정이지. 그래도 완벽히 떨어지기 전에 탈출을 눌러서 아마 구제됐을 거예요. 봐봐. 헤헤. 나의 그 순발력, 나의 뇌 판단력은 정말 거의 바퀴벌레야. 그 순간적으로 바닥에 이게 끼어서 닿으면은 갑자기 말이 터지겠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자마자 바로 탈출. 근데 이 뭐야? 어이 미친. 와 이제는 저 걸렸을 때 아무것도 안 누르면 뜨지도 않네. 짱 좋다. 어휴 서든 어택이. 와 왜이래. 아 아이 씨발 게임. 스샷 신고가 뭐야? 이거 어떻게 신고해요?
이의 접수에 대해야 되나? 이거 뭐에다 신고해야 돼? 이거 뭐에다 신고해야 돼요, 님들? 신고하는 데가 없는데? 1대1 문의? 버그 오류 칼페온 떨어져서 말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03시 55분경 분류 이동 싱크홀로 추락 말과 함께 칼페온 다리를 건너다 지하 세계로 빠졌습니다. 말 복구 비용과 말 복구 비용 청구합니다. 말 회복 이거 스크린 어디에 찍혀 있어요? 스크린샷? 아, 여기 있겠구나. 아,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내일 저녁에 그 동생들하고 대화하기로 했는데, 동생들하고 잡담하기로 했는데, 담소. 화면 어디로 가버렸죠? 오류 떠있네. 너 왜이래. 나가자. 뭔 사용시간이 되질 않어. 도전과제 보상 씨발. 얼마나 기다려야지 나갈 수 있어? 움직이지도 않아. 점프도 안 되고. 뭐야? 낚시 때문에 내가 갑자기 등짐이 생겼어. 뭐야? 뭐야? 지뢰 착렬 났다 이거. 아니 무슨 사용 시간이 안 돼? 뭔 소리야?
백 커먼 다스 커먼 다스 이지 대길 이지 뭐가 복사가 터져 복사 아이템 복사 방법을 뿌린다. 일단 둘이서 파티를 메고 진짜네 진짜인가 보네. 내가 씨발 거짓말인 줄 아냐. 이거 키마오님이랑 나랑 했었던 방법인데 그니까 저 뭐야 올리고서 다른 사람이 그냥 산 거 아냐 키마오님 그때 수령할 때 취소 버튼이 있었어요? 키마오님 그냥 그 돈 받아가지고 그 돈 갖고서 다른 거 샀잖아 그지? 취소 버튼 없어 이렇게 안 되는데? 등록 취소 버튼이 있었어? 진짜? 아니 키마오님이 타리타스 갑옷을 어제 먹어가지고 새벽에 타리타스 갑옷을 나한테 판다고 올려놓고 15분 기다렸다가 내가 샀단 말이야? 근데 그때 취소 버튼이 있었어? 아니 등록하고 말고 그러니까 다 판 다음에 물건 수량하기잖아 원래는 씨발 아니 씨발 무슨 이 개 씨발 게임아 나 지금 지하에다 넣어놓고 뭔텐 복사여 씨발 나나 복사해서 칼페온 창고나 가게 해줘라 씨발
아이 씨발 언제 사용 시간이 와요 그러면. 님들 복사버그 떴음. 인벤 유저 뉴스 유저 뉴스 아니 난 하고 싶어도 못함. 나 지금 칼페온 지하에서 님들 밑에서 보고 있음. 30분 동안 이러고 있어요. 구경이나 할까? 빔, 이 희한한 뭐 방 같은 거 있나 한번 볼까? 숨겨진 방. 그 탈출이 안 돼. 탈출 방금 전에 썼잖아. 우리가 다리 저기 위에서 2층 넘어오다가 입구 들어오면서 한번 걸려서 탈출 썼는데 여기 오면서 또 걸린 거잖아. 30분 기다려야 된대. 뒤지기라도 하면은 어디 가기라도 하지. 아, 뭐 갑자기 등에다가 보찜매 가지고 낚시도 안 되고 이 개쌍놈 게임. 아. 신규 컨텐츠 신규 컨텐츠 이게 같은 거 영화 코어 따라하기. 아, 제작하면 돌아와? 복사 버그 쓰신 분들 전부 영정당에서 깨끗한 검은 사막 됐으면 좋겠어요. 복사 버그 쓰시고 영정당 해주세요. 아, 영정
복사 벗으신 분들 영정 당해 주세요. 이 세계에서 없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영정당했으면 좋겠어요. 에이씨, 받아가갖고 개같은거 낚시할라 그랬더니 진짜 인생 세옹지마라고 얼마나 좋은 일이 내일 생길라고 이러는거요. 이거 막 내가 거래하던 거 막 그런 막 귀걸이 이런 거 이 개 같은 거 복사한 거 아니야? 너 느꼈어? 지랄났네. 하이야 듣고 싶어서 40분 동안 벨리아감. 아유 진짜 나 또라이다 또라이. 그러고 보니까 나 하이델에는 개보고 있는데 하이델로 옮길래 다? 씨발. 템복사 버그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아. 취소 누를 시에는 없는 아이템이라고 뜬데. 부캐를 해봤는데 안 된대. 안 된다는데? 대도둑. 된대매 씨발. 된대매. 어 낚싯대 들었다. 던져. 아 움직여지질 않아.
안 된다는 사람들이 나옴. 탈출 좀 하자 이 개게임아. 아 씨발 이게 뭐예요. 야 2014년 말일란 지랄났네. 2014년 말 아주 씨발 환타지하네 환타지. 개같은거 직업 날려. 어? 맨 처음에 말 개같은거 말이 8만원인줄 알고서 옷만 사. 워리어 골라서 키우고 있는데 워리어 50 다 돼가니까 갑자기 워리어 병신돼. 낚시하려 그러니까 칼페온 지하에 봉인돼. 봉인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복사 버그 터져서 전 서버 병신돼. 지랄이 났네. 크크 거대한 그 하나의 지랄. 다들 PC방이신 분들 귀가하세요. 백섭 사이즈입니다. 잠깐만 나 그러면 걔 엿같이 이렇게 한거 백섭이고 나발이고 버그고 지랄. 나 칼페온에서 좀 누가 꺼내줘. 지하에서 니네 바지 밑에 보여 보고 있어. 영자님, 이럴 때 대비해서 긴급반을 구축하셨어야죠. 저 취직시켜주세요. 밤새 GM할게요. 물론 이 게임 말고 이 다음에 게임을 투자받아 만든다면 워리어 깜빵이냐 여기?